오늘은 고양이 마약 맞다답이 편입니다. 고양이 맞다답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에겐 더 친숙한 이름이 있는데요. 바로 계단의 나무입니다. 고양이 입천장에 있는 야콥슨 기관에 계단의 나무 특유의 성분인 액티니딘이 통과하면서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 저는 좀 많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저기 넓게 많이 뿌렸습니다. 마따따비는 고양이에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에너지를 분출하여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줍니다. 두 번째는 식욕이 떨어져 있을 때 마따따비 가루를 식사와 함께 곁들이면 식욕 증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마따따비 가지를 물고 뜯으면서 뇌가 자극이 되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오늘 마따따비를 사용했더니 저희 냥이들에겐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. 첫 번째는 조용한 흡입형,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 유형입니다. 세 번째, 돌을 믿습니까 유형. 하반나바라 밀다 신경과 안사제보살 행신반나바라 밀다시 조견오헌 개공도. 네 번째, 과다 복용자 유형. 고양이 마따따비 중독자 거리 정형입니다. 켈리는 마따따비 흡입 후 눈이 더 커졌더라고요. 고양이 마약이라 불리지만 중독 증상이 없어 안심하셔도 좋지만요.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반응이 떨어지니 일주일에 두세 번 사용을 권장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하세요.